동화 작가 고 권정생 선생의 엄마 까투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사업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해외 수출용 후속작도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문화사업가 퍼니플럭스 정기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엄마 까투리가 지난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어요. 작품 매출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그간의 성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6년 9월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했는데 작년에 한 거의 40지역 정도 순회 공연을 하고 누적 관객이 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어린이 뮤지컬 중에 아마 최고 성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출판도 저희가 30여 종 출판했는데 1년간 거의 누적 판매 수가 45만 부 정도 판매됐고 또 다른 라이센스나 완구류도 한 30종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나 작품성이 인정돼서 또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수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원작이 가지는 그런 작품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폭력적인 어린이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에 좀 지쳤다 그렇게 그래서 엄마 까투리 같은 그런 순수하고 착한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엄마 까투리 2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해외 수출을 목표로 투자까지 유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성장하고 주목받는 시장이라서 저희가 중국 시장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과는 거의 이 합의가 거의 진행이 다 돼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 마무리해서 저희가 중국에도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발판으로 또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작자로서 그냥 느낄 때는 좀 이런 지역 콘텐츠 사업이 이 관주도에 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제작사의 선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이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또 지역민들의 관심과 또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도 지역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경상북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소비 킬러 콘텐츠라는 것을 내놓고 있어요. 이 킬러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 정 대표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시도 안에서 성공 모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엄마 까투리 후속작도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